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이야기. 여러분들 사주팔자 잘 보고 싶죠? 뭐 딱 보면 막 척척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사주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척척 잘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의외로 조금 일정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모든 법칙들이 뭐 저는 한 200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0가지 법칙을 몸에 익혀야 돼요. 예,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됩니다. 툭 치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이제 체화가 돼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하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책도 봐야 되고, 또 동영상도 들어야 되고,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공부를 제대로 잘했는지 다른 사람하고 상담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이제 노력과 시간과 또 돈도 들어야 되죠.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천천히 할 것 하면 결국 잘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좀더 이제 특별한 방법. 이제 이걸 우리는 비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역학에는 특별한 방법 없고 좋은 방법 없고 그리고 빠른 방법 없습니다. 할 것 다 해야지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는 방법, 그거 좀 가르쳐 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만성 선생 네 말대로, 네 말대로 할 것 다 해야 된다. 그거 알겠어.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지루하지 않게 꾸준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막 슬럼프가 생기고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저런 마음도 생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거 뭐 저, 막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오만 때만 생각이 여러분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은 그런 거 없어. 할 것 다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매몰차죠. 네, 매몰차가 제가 조금 이게 마음에 약간 이제 양심이 좀 이게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해가지고 자, 그 방법이 뭐야? 상상력입니다. 상상.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는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사주를 보러 왔었을 때 그걸 착착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금 이제 지금은 못 보는 거 잘 못 보죠. 근데 내가 잘 본다는 걸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 근데 그 상상을 한 번만 해가 안 됩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하면 좋아요. 뭐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면 더 좋죠. 근데 좀 못 해도 한 두 번 정도는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사주를 잘 보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사주를 잘 보는 그걸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두 번 정도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믿어집니다. 아, 나 잘 보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는 잘 보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제 상상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그게 믿어져요. 예, 믿어지면서 이제 뭔가 이제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기분도 들고 어떨 때는 이제 좀 마음도 어깨도 좀 힘들어하고 고개도 좀 올라갑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상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아니, 뭘 그런 싱거운 소리를 하는 거야. 상상만 한다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서울대 못갈 사람이 없고 하버드 대학 못갈 사람이 없지 않냐. 아, 내가 하버드 대학 다니고 있다고 상상만 하면 하버드 대학 가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사주팔자, 이거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조금, 이제 역학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뭐, 좀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 그만큼, 조금 힘든 그런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막혀?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그런 걸 대하고 스스로 또 그걸 이야기를 해요. 나말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할까요? 남하고, 애인하고, 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아니요. 자기 자신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그러면, 나 대화한 적 없는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 끊임없이 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공부 어려워?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런 끊임없는 부정적인 대화를 여러분한테 막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상상이 스스로 믿어져요. 예,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게 뭐 뻥치는 거야. 상상하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몬 있죠? 레몬. 여러분들이 목이 지금 말라요. 좀 시큼한 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레몬도 없고 시큼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몬을 먹는 걸 상상을 해요. 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레몬이 있어요. 그걸 촥 해가지고 딱그 즙을 짜가지고 딱 먹는 거 상상을 하면 침이 조금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이 뇌, 인간의 마음은 생각만 해도, 그게 쪽깨 움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쪼깨미인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큰 바위 얼굴. 저 산에 있는 그 바위를 보고, 저렇게 나 이제 뭐 그걸 자꾸 보고 자기가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표가 안 나죠. 하지만, 그걸 계속 상상하다 보면, 나 사주를 잘 봐, 역학을 잘 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걸 여러분 상상하다 보면, 어느 날잘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거돼 봐, 이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전겁니다. 저 정말 공부, 이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지금 역학 선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고, 책을 펴고, 사주를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예, 마음이 다르고 좀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여러분 몸과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뻥아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저 확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